돼지 농장 생산비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사료 비용. 하지만 날이 갈수록 치솟는 사료 가격. 사료 효율을 개선해서 농장의 경영 부담을 덜어줄 방법 어디 없을까요? 원용섭 사장의 장이 건강한 돼지 키우기 비법. 장이 튼튼한 돼지야 돈이 되어라. 너른 평야에서 풍요롭게 수확되는 쌀, 화강암의 풍화토로 만들어진 수려한 도자기, 세종대왕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영릉 신륵사,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천혜의 땅 경기도 여주. 이곳에 회장염을 아주 잘 예방하고 있는 한 농장이 있습니다. 저기 혹시 저희가 찾는 사장님은 아니시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동일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원용섭입니다. 너무 젊은 사장님이라 깜짝 놀랐습니다. 돼지들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네요. 모든 두 당 연간 23도 이상을 출하하며 건실하게 농장 경영하고 있는 원용섭 사장님. 하지만 사장님께서도 한때는 시련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사장님께서 키우는 돼지들처럼 핑크빛 앞날만 있던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네, 저희 농장에서는 그 비읍돈과 후보돈에서 네, 혈변과 설사가 시작을 하여서 혈변으로 인해서 이제 폐사가 이루어졌던 거죠. 출하 나가기 직전의 돼지들이 이제 큰 돼지들이잖아요. 거기는 이제 다 100kg 이상인데 힘들게 키워놨는데 이제 거기서 폐사가 이루어지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많이 이제 손해를 봤죠. 네, 그래서 원장님께 의뢰를 받아 회장염을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그린식산 동물병원 수의사 최인규라고 합니다. 이 농장은 비육 말기에 다 커가지고 갑작스럽게 폐사가 났는데 가서 부검을 해보니까 전형적인 출혈성 회장염 소견이었고요. 또 동구 내에서도 이축된 것들이 좀 일부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회장염 진단을 좀 한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가장 감성 있는 약재 파이로신이나 피아믈린 같은 것들로 사료 첨가나 음수투여를 권장했습니다. 이제 이 농장 같은 경우는 사실 친환경 농장이라서 항생제를 사용하는 규제가 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약재를 투여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일반 돼지로 팔아야 돼서 또 직접으로 회장염 백신을 쓰게 되면은 출혈성 회장염 예방이 돼서 적극적으로 권장한 부분도 있는 거죠. 또한 그 이 농장의 특성상 모두 한 300여 개 되는데 비육사가 한 동으로 올린 올아웃으로 이루어지는데 한 동이 한 250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동상 환경이 그 출하 선별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한 2주 물량이 한 250도 물량이 한 동상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폐사도 있지만 일부 층아리들이 정상적인 돼지가 올라가고 층아리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사실은 회장염 백신을 하면서 이 부분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어가지고 농장주님과 같이 의논한 가운데 회장염 백신을 적극적으로 권장했습니다. 이제 비육돈에는 친환경과 무방생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사를 쓸 수가 없어서 이제 그때 이제 그 휴학기가 없는 이제 음수제를 먼저 도입을 했죠. 비육돈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동 쪽에 이제 회장염을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장염을 예방하고 효과를 확인하기까지는 인고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이때가 가장 힘들었다고 하시네요. 저희가 21년 5월 달에 이제 시작을 했죠. 이후 바로 예방을 하기 때문에 비육 출하까지는 4, 5개월 정도 기다려야 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도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고민했었죠. 6개월이 지나고 21년 11월부터는 체감되는 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네, 저희 농장은 지금 현재 모도는 350도 사육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주에 출하도수는 140대에서 150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회장염 예방을 하기 전에는 비육사 한동에 350도가 들어가서 잔류돈이 한 100도 정도 남아 있었는데 지금 예방을 함으로써 지금 한 4, 50도로 많이 감소하여 농장에 많은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농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료 비용으로만 개선 효과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출하 체중이 못 미치는 돼지가 100도에서 40도로 감소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로써 60도만큼의 사료 비용을 절약하셨죠. 정말 놀랍죠? 단순히 사료 비용에 대해서만 계산한 ROI이므로 출하 지연으로 인한 비규칙적인 돈군 흐름, 그리고 그에 따른 질병 가능성의 증가나 작업자의 추가 노동 등도 고려해 본다면 원용섭 사장님에게 회장염 예방은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회장염 예방을 통한 장 건강의 개선과 농장 생산성 향상을 위한 모두의 노력으로 회장염 예방 전과 비교하여 동기간 출하 도수가 1,083도나 늘어났으니 사장님께서 많이 행복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프를 보면 더 명확한데 예방 후 가운데 초록색 선이 예방 전보다 상향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회장염 예방 후 1회 출하 시 더 많은 돼지들이 균일하게 출하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비육사에서의 폐사율도 0.4% 감소했는데요. 이 개선 효과도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예전에는 비숙사에서 이제 그 유축돈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생활비도 많이 줄고 유축돈도 많이 줄어서 많은 득을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비용은 줄이면 좋겠지만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료가는 계속 올라가고 예방을 못하고 나서 6개월 뒤에 또 설사나고 출하 잔류되는 애들이 생길까봐 무서워서 절대 빼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투약 방법도 익숙해졌고요. MZ세대인 사장님은 끊임없이 새롭게 시도해보고 직접 경험해보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것에서 행복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현명하고 올바른 투자로 농장 생산비를 꾸준히 개선하고 계시는 원용섭 사장님. 사장님의 앞날을 항상 베링거 인겔하임이 응원합니다. 지금처럼 언제나 핑크 돼지길만 걸으세요.